시간인데? 네. 네, 화요일을 썼습니까? 아니요. 목요일을 썼습니까? 아니요. 금요일을 썼습니까? 아니요. 믿어주십시오. 사실을 말할 때까지 주리를 틀라. 우리 바위를 속이려 하지 말고 이실 짓거라. 긴장돼야 되는 거야. 좀 빡빡하면 얘기해. 뭘 지금 채우는 거예요? 가슴 호흡, 체스트 브레스, 복부 호흡. 아, 숨이 거칠어지나 안 거칠어지나. 와. 끝났습니다. 일어나도 돼요? 이거 네, 이제 될까요? 네, 네, 네. 불편하죠. 양심 있나 없나 좀. 얼 땀이 이렇게 많이 나. 화요일을 썼습니까? 아니요. 목요일을 썼습니까? 아니요. 금요일을 썼습니까? 아니요. 금요일을 거짓증으로 판단하겠습니다. 네 가지 큰 매개 변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. 에너지 대사의 변화, 심리 생리 정보량의 변화, 민감도, 흥분도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요. 금요일에 있는 반응에서 에너지 대사 소모량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낮게 나와 있고 이 의미는 부정감성이 높게 나왔다는 거고요. 거기에 민감도도 점선 높게 나와 있고 흥분도도 제일 높기 때문에 금요일을 거짓증으로 판단하겠습니다. 인간의 거짓말 탐닉, 완전한 거짓말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거예요. 이거는 계속 안 그러겠어요?